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내 리더들과 정보와 지식을 상호 교류하기 위한 신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신용보증기금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전과 세종, 충청 지역 기업 CEO와 유관기관장 등 170여 명을 초청해 지역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.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경제 동력의 회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하고 IT와 핀테크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 80조 원을 공급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